안녕하세요. 면접과 이력서에 입사 지원 동기랑 입사 포부에 대해서 합격 비법 네 가지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많은 공기업이랑 연구원에 합격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입사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학교 대학원 면접에도 이 면접 노하우를 합격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 믿고 같이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합격 노하우는 본인의 성공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능력적으로 대규모 대회나 동아리 활동, 실력으로 입증하는 것들이 제일 좋고,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조별 활동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잘 수행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많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인 관계에서 나는 이렇게 갈등을 풀어가고 이런 이유로 친구들이 내 이런 성향을 좋아한다는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건 직무 협동성이나 리더십을 나타내는 것들이랑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노하우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